네, 안녕하세요. 구리의 구룡사 구구보살입니다. 선생님, 무속 생활 하시면서 제일 어이없었던 손님이 있으신가요? 예, 있었어요. 옛날 이야기죠, 이거는. 옛날에 침 받고 얼마 안 돼서 있었습니다. 어이가 없어요. 그때도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창피해서 얘기를 못해서 나 혼자 끙끙 앓았지요.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, 두 분이 오셨는데, 둘이 멘트를 다 짜갖고 온 거예요, 그게. 와서 돈다 점사비 두고, 여기저기 다녀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여기로 왔다 하면서, 아픈 사람이 있는데, 병원에 예별이 있는데 병원에서 낫지도 않고 이 사람은 어디서 다 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구슬을 해야 돼 낫는다 해가지고 찾으러 다녔는데 여기가 선생님이 딱 얼굴 인상도 그렇고 딱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해서 먼저 일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는 몰랐죠 뭐 그때랑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 얘기하니까 좋았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날짜 잡아달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, 갑자기, 선생님 그 반지가 너무 이쁘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때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, 이 반지면 그러면 엄마 그 요번에 한갑자 그 하면 되겠지, 우리 엄마 하면서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거기서, 아니, 뭐, 전보다만 무슨 소리야, 내는데 속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, 선생님 잠깐만요. 한 5분, 10분이면 되는데, 반지 잠깐만 빌릴 수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귀걸이까지 빌릴 수 없냐 그러는 거여서 무슨 사람이 있어 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. 하지만 그날은 제가 이제 왜 빼줬나만 귀걸이 반지를 다 빼줬어요. 왜냐면 엄마 환갑 때 선물을 이걸로 대신 해준다 그래서 디자인 똑같이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걸 해줬어요. 하지만 제가 그걸 가짜기 때문에 다 빼줬습니다. 한쪽 귀걸이를 잊어버렸는데 한쪽 귀걸이가 방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고 오늘 이게 안 차다 그거 버리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오늘 하루는 차고 가야지 하면서 두차 차고 또 반지도 가짜 있었어요. 그날 따라 그래가지고 다 가짜 이미테이션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다 빼준 거예요. 그랬는데 자기네들은 잠깐 요번이면 요 앞에 금방에서 맞춰다 갖다 드릴게요. 그리고 날짜 빼놓으세요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나가면서 동자 가르쳐 주더라고요. 언니야 이거 다 가짜다 이러더라고요. 인상들이 막 시뻘겋게 막 아주 변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는 도둑들이구나.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. 도둑들이구나. 언니야 뭐. 그러면서 어서 갔다 깨요 둘이 탁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거 도둑들이구나 무슨 5분이야 5분 이거 오지 않으면 가짜니까 네가 애군 앱서 다 가져가라 내가 그랬어요.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예.